사실과 진실이 있습니다.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것이 사실이고, 그래서 그 율법의 법으로는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그러나 진실은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자들도 동일한 죄를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진실인 것이죠.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, 이것이 사실입니다. 그러나 진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,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진실인 것입니다. 사실이라 하더라도 거짓말이고 가짜일 수가 있습니다. 사실은 계명이고 율법이고 죽이는 것이 되어질 수 있지만, 진실은 그 진실은 바로 사랑이고 복음이며 살리는 구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.